12월 29일이야? 아, 12월 29일 곰치 농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 일단 여기서 의자를 가지러 가는 거야. 아, 이거는 다 이게 무척 말리는 건가 보다. 이거 말려가지고 우거지국 끓여 먹는 거지? 무슨 국이지? 우거지국. 뭐라고? 우거지국. 우거지국? 아, 이거를 이렇게 말리는 거구나. 아, 냄새가 좋네. 아, 이거는 곰치씨 같다, 곰치씨. 이게 곰치씨야. 곰치나무가 여기 씨에서 나오는 거야. 그래요? 이거 여기서 씨를 받아가지고 심으면은 이렇게 곰치씨가 나오는 거야. 이렇게. 여기서 톡톡 털면은 이런 것들이 곰치씨일 거야. 이런 것들? 이런 게 곰치씨야. 곰치씨를 심으면 되는 거야. 이거는 금화교야. 금화교? 금화교 씨를 만져볼래? 하나 들어봐봐. 그게 뭐라고 그랬지? 금화교. 어, 금화교였어. 자, 너는 이걸 가지고 곰치 농장을 한번 보자. 자, 일로 와봐. 의자 줄게. 어, 나 있는데. 간다. 12월에 곰치 농장은 아무것도 없어. 봐봐. 열어보면은 드디어 하우스 농장이 이렇게 정리가 됐지? 이제 1월, 2월, 3월 곰치씨를 파종을 하면은 여기에 곰치들을 이제 모종을 옮겨가지고 재배할 거야. 여기 아직도 이렇게 죽은 것들은 있네. 이렇게. 요런 거. 곰치네. 여기도 곰치. 여기 나중에 곰치 향 많이 날 때 또 오자. 네. 어, 곰치 농장이 아무것도 없지? 여기 이제 곰치 많이 났을 때 우리 한번 보자. 네. 겨울이라서 상추랑 샐러리도 이제 없어. 작두콩도 다 뽑아갔네. 봐봐, 여기 이렇게 상추가 다 끝났지? 맛있는 상추들이 이제 더 이상 안 나오는 거야. 아, 아직 조그맣게 나오는 것도 있긴 하네. 자, 이게 뭐냐? 이게 곰치씨인 것 같다, 그치? 곰치씨 많이 자랐다.